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죠? 양갱. 네, 양갱 만들게요. 그래서 꽃차 하는데 웬 양갱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음식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음식 강의하시러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새 트렌드가 한 개만 해갖고는 안 돼요. 아니, 저희도 꽃차를 하다 보니까 꽃차만 해가지고는 배고파요. 그래서 이렇게 꽃차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하나씩 배워서 떡이라든가 뭐 이렇게 지난번에 했던 비니거 뭐 이런 양갱 또 쌀 강정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원데이로 해서 따로 빼가지고 뭐 15만원 20만원씩 받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꽃차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예, 이게 원데이 강의를 하시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함께 하려고 제가 이것도 수업에 넣고 지금 물이 꽃물을 우려낸 물이에요. 그물을 들여서 양갱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천연 색소잖아요. 말하자면 음식에서 나온.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양갱 수업을 맡아주실 우리 황양민 선생님은요. 지금 고양시에서 고양시에 꽃음식 연구반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소속이어서 그 꽃음식 연구반이 있어서 그 연구반에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 저도 할 줄 알지만 이분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또 저한테 또 배우셔서 지금 준특급 가셔서 특급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분이라 아마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떨고 계세요. 밤에 잠을 못 자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저가 한 부분이 있어도 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쉬운 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 구역이 아니고 여기 시흥까지 와서 하는 그거라 조금 저거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 우리 황양민 선생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그리고 제가 혼났다 그랬잖아요. 보조 강사를 맨날 수업 끝난 다음에 소개시켜서 그래서 저희 보조 강사님들이신데 이미 저기 수업도 다 받아서 자격증까지 있으신 분이세요. 송원주 선생님이요. 예. 여기는 지금 특급 바라보고 계시는 이순영 선생님이세요. 네, 여러분들 좋아서 오늘 수업할 겁니다. 수업 열심히 잘 해주실 거예요. 황영희 선생님 이쪽으로 오셔서 오늘 이론부터 예, 하실 거예요. 잠깐.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황영희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양갱인데 원래 계획은 한 분당 트리 하나씩 있어서 순서를 좀 이렇게 로테이션을 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약간 미스가 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을 먼저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세요. 양갱이라는 거는 원래 저기 양의 피로 만든 스프예요. 그걸 중국에서 양갱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나라 양갱은 양의 피가 아니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다 모르시나요? 일본의 스님이 중국에 초대를 받아서 갔대요. 근데 중국에서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양국이 국을 접대하는 게 전례라고 하네요. 근데 피로 만든 습을 드시고 나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셔서 그 맛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스님들이 드실 수 있게 바꿀까 해서 찾다 보니 우뭇가사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글루틴 같은 거 성분 때문에 그래서 팥을 넣어갖고 만들어서 저희 나라에 들어온 거는 일본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팥으로 만든 양갱이에요. 그래서 양갱의 종류에는 연양갱, 수양갱, 중양갱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연양갱이에요. 아마 자료에 다 있으시죠?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앞에서 시연을 할 거는 녹차 양갱으로 시연을 할 생각이거든요. 책에 없으시면은 메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책에 있나요? 없으시면 예, 녹차 양갱이니까 물 220g에 한 첨가루 5g 그리고 백양금 200g, 설탕 40, 물엿 15 그리고 녹차물이 들어가는데 녹차물은 따로 계량을 하셔야 돼요. 넘어가도 될까요? 되나요? 되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시원할 때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는 일단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한천을 지금 한천에 따라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그 입자가 굵은 게 있고 좀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가지고 오신 거는 입자가 가늘어요. 그래서 10분을 불리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입하실 때 입자가 굵을 경우에는 10분을 미리 불려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에다 담그시고 다른 거 계량하시다 보면 시간이 아마 맞을 거예요. 먼저 한천에 물을 해갖고 이렇게 갠 다음에 불을 켜세요. 중불을 켜신 다음에 설탕을 넣고 계속 저어주면서 설탕이 다 녹으면 기포가 올라올 거예요. 그때 저희가 녹찬물을 풀어서 넣어준다 그랬는데 녹찬물을 풀어서 넣어주는 게 설탕 먼저 설탕보다 앞단계로 들어가는 게 더 나으시는 게 만약에 설탕이 너무 끓은 다음에 녹찬물이 들어가면 녹차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덩어리가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설탕 들어가기 전에 녹차를 먼저 넣어주시는 게 덩어리가 덜 생깁니다. 설탕을 넣고 설탕이 녹은 다음에 앙금을 넣고 불을 끄세요. 앙금 들어가기 전에 불을 끄시고 저기 앙금을 멍울이 없도록 완전히 풀어주신 다음에 다시 불을 끄세요. 중불로. 그래서 끓이시다가 기포가 한번 올라오면 물엿을 넣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펄펄 끓는 물이 90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끓는다고 해서 바로 불을 끄시면 그 정도 온도는 80도예요. 그러니까 끓은 다음에 한 두세 템포 늦춘 다음에 한 1분 정도죠. 1분 정도 늦춘 다음에 불을 끄시고 나머지 한 두세 번 더 저어서 한 김을 뺀다라고 얘기하죠. 한 김을 뺀 다음에 틀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틀에서 굳힌 다음에 이제 성형을 하시면 되고 포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녹차 앙금은 앞에서 시연을 해드릴 거고요. 팥앙금 재료가 아마 레시피 책자하고 레시피가 조금 틀릴 거예요. 그거는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녹차 앙금 재료하고 팥앙금 재료에서 녹차 가루 그 부분만 빠지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만드는 방법도 같습니다. 근데 책자하고 조금 틀리니까 수정되는 부분은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흰앙금까지. 그 다음에 분홍 앙금 재료에는 지금 앞에 보시면 비틀물이 있을 거예요. 있죠? 예, 색 있는 백년초로 저희가 하는데 백년초로 안 하고 여기는 꽃차기 때문에 비틀물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나요? 그래서 비틀물은 지금 220g이 아니라 225g이에요. 꽃차에서 우린 물은 농도가 더 짙기 때문에 5g을 더 추가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같죠? 만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근데 네? 이따가 다시 틀어드릴 거고요. 그 옆에 노란 물은 금계국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흰앙금을 저희가 8통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는 분홍 양금을 하시고 두 개는 저기 금계국물로 하시고 두 개는 녹차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개는 백양금으로 이렇게 모양을 성형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시연을 해볼게요. 여기 물 220에다가 한천가루 5g이에요. 5g을 넣고 여기서 저으셔도 되는데 저는 냄비에서 바로 적겠습니다. 한번 저어주신 다음에 한두 번 저어주신 다음에 이제 불을 켤게요. 중불에서 저어주시다가 설명을 할게 선생님이 이거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네.
지금 불을 켠 상태에서 저기 한천을 지금 적고 있죠. 녹차를 조금 먼저 개놨어야 되는데 녹차는 보통 10분을 하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한 5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바로 넣는 걸로 하죠. 아, 지금 녹차가 분말이기 때문에 녹차를 녹이기 위해서 25g의 물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준비 작업할 때 녹차를 먼저 물에, 이 한천가루가 만약에 굵은 입자라면 같은 시간대에 불리시면 되는데 지금 한천가루가 가늘잖아요. 그래서 녹차를 먼저 물에다가 불린 다음에 이제 다른 거 계량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녹차를 아직, 예. 계속 기포가 올라올 때까지 계속 저어 주셔야 돼요. 저희가 팥죽을 쑤실 때 한천가루 한 3g에서 5g 정도를 넣으시면 팥이 더 윤기가 나고 더 이렇게 응고가 더 잘 돼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쓴다 그러더라고요. 네, 설탕을 넣고 이제 다시 설탕이 녹을 때까지 계속 저어 주셔야 돼요. 네, 화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화상에 조심하시고요. 근데 집에서 하실 때는 고온보다는 중불에서 오래 저으시는 게 보관 기간도 더 길어지고 실온에다가 이틀을 이거 만드셔서 이틀을 두시면 곰팡이 썰어요. 그러니까 만드신 다음에 바로 냉장고에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자, 이제 끄고 팥 앙금을 넣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몰드가 저희가 거기에 보면은 분사를 해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보다 그냥 가서 세척을 하시면 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분무기로 분사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굳이 분무기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세척만 해갖고 물기가 살짝 돌게끔만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틀이 없을 때는 그 넓적한 쟁반에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이런 데다 편편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틀 같은 거가 있으시면 문양틀이 있으시면 찍어가지고 문양을 내셔도 괜찮습니다. 디자인을 할 때는 이런 틀도 있고 이런 틀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저쪽 보셨나요? 모르겠는데요. 양갱 안에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조그만한 게 그런 거는 이런 작은 틀로 문양을 내가지고 하니까 틀에 혹시 부시고 조금 여유분이 있는 거는 납작하게 펴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양 틀 빌려가셔가지고 찍으셔서 한번 디자인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앙금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거 완전히 풀어져야지 금방.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원래 천천히 해야지 이게 농도가 더 짙어져요. 나중에 굳을 때도. 예. 그리고 젤라틴 성분 때문에 더 이렇게 탱글탱글하다고 표현해야 되죠? 지금 이 앞에 있는 거는 다 중불에 한 거예요. 중불에 천천히 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면서 머물이 어느 정도 풀어지고 거의 이따가 조금만 남았을 때는 불을 살짝 켜시면서 계속 저어주셔도 어쨌든 얘가 끓은 다음에 물엿이 들어갈 거니까 그 안에 계속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모양을 틀 안에다가 혹시 이렇게 내고 싶으시면은 붓기 전에 이런 모양 만든 거를 이 모형들 안에다가 미리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한 번에 다 보시면 안 되고 이거를 3등분 해가지고 10% 정도 부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살짝 붙인 다음에 또 복구해야지. 안 그러면 얘가 계속 떠요. 그래서 맨 밑으로 들어가죠. 이따가 해보시면 알겠지만 혹시나 뭐 꽃 만드신 거, 꽃차 만드신 거 있으면 꽃차로 데코레이션 하고 싶다 했을 때 10% 정도 넣으시고 조금 굳어진 다음에 꽃을 넣으시고 또 부으시다가 조금씩 켰다가 부으셔야지 얘가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안 그러면 다 나중에 진열할 때 보면 맨 바닥으로 다 내려가게 되죠. 이제 기포가 생겨서 물엿을 붓습니다. 물엿은 그람을 수저 두 스푼 정도면 15g이에요. 근데 이제 뭐 깔끔하게 다 하고 두 스푼이 아니라 한 스푼 넣으시고 거기에다가 한 스푼을 덜었을 때 15g 정도 나오니까 물엿은 따로 계량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엿을 넣는 이유는 광택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하고 이제 저희가 DP를 했을 때 이 습자지 같은 거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엿을 넣는 거거든요. 일본에서는 수제 양갱이 많이 저기 보편화되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사진을 한번 양갱 이미지 컷을 이렇게 쳐보시면 벚꽃이나 아니면 뭐 물고기 모양을 내갖고 양갱, 투명 양갱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데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미지 컷을 한번 보시고 집에 가셔갖고 응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불을 끄고 지금 한 스푼 지금 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거 계량 컵을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몰딩에 붓기 편하게 예, 하기 위해서 뭐 저희가 작은 거에다가도 준비해주세요. 나중에 뭐야? 아 그리고 이 몰딩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붓고 나서 자리 이동을 하려고 하면 얘가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쟁반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린 거는 쟁반 위에다가 몰딩을 놓고 한 다음에 장소를 옮기더라도 얘가 옮기면 수평이 된 상태에서 옮겨지는데 예체 옮기려고 하시면 100%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굳을 동안 각 테이블에서 순서
여기 지금 한 분당 한 번씩을 다 할 수 있게끔 계량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셔갖고 한 분 하시고 이 냄비가 빠질 동안 다른 냄비가 또 올라가고 두 번째 분 하시고 세 번째 분은 첫 번째 하셨던 분 걸 가지고 하시면 되죠. 파당음을 먼저 하실 건지 아니면 색깔 있는 앙금을 먼저 하실 건지 결정하신 다음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하시다가 예,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 녹차를 계실 분들은 종이컵에다가 미리 지금 25g을 개놓으세요. 냄비에다가 물 220g을 넣으시고 거기다 한천가루를 넣으신 다음에 냄비 안에서 섞어주세요. 불을 켜지 마시고 작업을 하세요. 네, 가져가시면 돼요. 아, 그래요? 한천가루를 계량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네. 두 군데서 하시면 네, 못 되겠죠? 저기 네, 넣고 계속 저어주세요. 네, 알뜰주걱으로 저어주세요. 아직 불 켜지 마시고요. 여기서 한천가루가 온 거 한 군데서 하시면 한 분 하시고 두 군데서 하셔도 돼요. 네. 5g이라서 물은 25g 넣으시면 돼요. 예. 근데 지금 녹차가루 하실 건가요? 첫 번째가? 녹차가루 하실 때 하시면 돼요. 얘가 25g이에요? 아, 저기, 녹차가루가 5g이에요? 아, 이 정도 하시면은 지금 다 풀어졌잖아요. 이때 불을 켜세요. 무슨 뭐를 하실 거예요? 아, 예, 그러면. 하실 거면 이제 저었다가 설탕을 넣으세요. 지금 예, 지금 설탕 넣으셔도 돼요. 설탕 40g이죠? 레시피 없으신가요? 잠깐만요. 레시피를 켜드릴게요. 40g을 먼저 계량하셔갖고 여기다가 먼저 주세요. 지금 불을 키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계량을 안 하셨으면 불을 끄셔야 돼요. 예. 물이 졸아버려서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너무 뻑뻑해서 예, 수분기가 부족해서 설탕 40g이에요. 설탕을 한 분은 미리 계량을 다 해놓으세요. 8컵을. 설탕 40g씩 8컵 해놓으시고 한 분은 한천가루 5g씩 8개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저거는 계속 들어가니까. 예. 지금 앙금을 저희가 8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8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예, 설탕 넣으셨어요? 지금? 그럼 불 켜세요. 중불에다. 그리고 기포가 생기면 예. 기포가 생기시면요. 아, 불을 먼저 켜시고 설탕을 넣으셔야 되는데 아까 불을 켰다가 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을 켜시고 설탕이 녹은 다음에 기포가 올라오면 불을 다시 끄세요. 설탕이 녹으면 기포가 올라오고 예. 그 다음에 앙금을 넣으셔야 되겠죠? 어떤 앙금이든 앙금을 넣으시고 그리고 앙금이 다 풀어진 다음에 불을 다시 켜신 다음에 기포가 한번 이렇게 후루룩 끓였을 때 물엿을 넣으시고 한 번 더 끓는 거 이해되셨죠? 여기 한 분은 설탕 40g을 8컵을 미리 계량을 해놓으세요. 설탕 같은 경우는 얘가 40g, 40g, 40g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컵에다가 계량을 먼저 다 해놓으세요. 예, 8컵을 다 40g을 해놓으시고 한 분은 또 한 천을 얘가 지금 하나가 하나잖아요. 저 레시피상에 그렇죠. 그렇죠. 미리 계량을 해놓으세요. 한 천도 마찬가지로 5g을 예, 8개를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하실 때 편하시겠죠?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없죠? 이제는 지금 여기 설탕을 넣으신 상태죠? 그러면 설탕이 하나는 들어갔으니까 7개만 만드시면 되고요. 불을 네?
예, 40g. 40g에 지금 사용을 했으니까 안 사용한 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천가루도 5g씩 미리 계량을 해 놓으시는데 소주컵을 드릴게요. 앞으로 오시겠어요? 네, 한천가루. 저기 한천가루 계량하실 분 여기 앞에 오시면 소주컵이 있거든요. 이 컵을 가져가셔갖고 5g씩 8컵을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레시피상 한 타임에 한천가루가 5g이 들어가잖아요. 미리 계량을 해 놓으시면 하실 때 편하시니까 여기 소주컵 가져가셔갖고 5g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설명 들으셨나요? 저기 한천가루 5g은 저기 소주컵에다가 계량을 하시면 돼요. 예. 지금 불을 안 켜셨죠? 불을 켜시면서 설탕을 넣으세요. 설탕 계량하셨나요? 그럼 아직 설탕 계량 안 하셨으면 켜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저기 종이컵이 있으니까 미리 갖다가 설탕은 40g, 한천 5g씩을 미리 계량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작업하시기가 나오니까. 그러고 얘가 지금 하나 분량이거든요. 근데 제가 분홍 앙금을 두 번 하라 그랬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하나를 더 받아오셔가지고 한 번에 하세요. 백양금 두 개를 넣고 얘 두 개 넣고 한천가루 10g 넣고 설탕 80g 넣고 해가지고 한 번에 작업을 하세요. 만약에 색깔로 온도를 좀 틀리게 하고 싶다라면 따로따로 하시면서 얘를 조금 색깔을 빼고 물을 더 넣으셔도 되죠. 뺀 만큼은. 설탕 넣으시고 기포가 올라오면 끄신 다음에 앙금을 푸셔야 돼요. 지금 뭐예요? 한천가루만 넣으신 상태인가요? 한천을 넣으신 상태죠? 네. 그러면 이제 설탕 넣으시고 기포가 올라오면 불을 끄시고 앙금을 넣으시고 다 푸르신 다음에 다시 불을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얘는 비트물이에요. 얘는 금괴금물이에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물이 220이잖아요. 일반 거 할 때는 220g으로 재셨잖아요. 그러면 끄세요. 예, 끄세요. 끄시고 앙금을 넣으셔야죠. 220g인데 저희가 콧물은 농도가 짙기 때문에 5g을 더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25g이 된 거예요. 이거 하나가 얘 하나 분량이에요. 예. 그렇죠. 생수를 안 넣고 얘를 넣죠. 네. 네. 생수 대신에 얘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 넣고 얘 넣고 이러면 난리 나요. 색깔도 안 나오고. 여기 불이 괜찮으신가요? 지금 한천을, 아니, 앙금을 넣으신 상태예요? 이걸 넣기로 하셨으면 물을 넣으시면 안 되죠. 얘를 넣으실 거면 물을 넣으시면 안 되죠. 물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앙금을 넣으셔야죠. 만약에 분홍 앙금을 할 때는 물 대신에 얘를 넣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어떤 뭐 넣으셨어요? 얘까지 넣으셨어요? 그럼 끌어올르셨어요? 끌어올르신 다음에 물엿을 넣고 마무리를 지시는 거죠. 앙금을 넣으셨으면. 네. 네.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물을 넣지 말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러면 너무 질척하죠. 네, 앙금이. 왜 자꾸 불을 끄세요? 왜 자꾸 불을 끄세요? 얘가 끌어올리지 않았는데. 아까 앙금을 안 넣으셨다 해서 제가 끄라 그랬는데 앙금을 넣으셨으니까
얘가 끌어오를 때까지 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올라올 때 물엿을 넣고 후루룩 완전히 후루룩 할 때 끄시고 한 세네 번 더 저어 주신 다음에 그 긴 시간을 1분으로 들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끌어올린다고 해서 불을 바로 끄지 마시고 조금만 더 예. 두 번은 후루룩 올라올 때 끄고 1분 정도 저어 주신 다음에 틀에 저기 계량컵에다가 부으셔갖고 틀에다가 성형을 하시면 되죠. 절대 물 넣고 얘를 넣으면 그 파는 다 버려요. 수분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물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얘가 끓었어요 지금? 조금 끓은 다음에 네, 살짝 끓은 다음에 물을 물엿을 넣으세요. 아 계량 안 하시고 그냥 스푼으로 넣으실 거예요? 아 계량 저울이 여기 있는데 없으신 15g 물엿 15g이에요. 한 스푼하고 두 스푼 그러니까 한 스푼하고 덜어내시고 한 스푼을 더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배우시는 거는 계량으로 하셔야 되겠죠. 집에서 하실 때 눈대중으로 하시는 거고. 네. 그렇죠. 올라와야 돼요. 기포가 예, 네, 기포가 올라온 다음에 물엿을 넣으세요.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물엿을 넣고 한 번 더 기포가 올라와야 되죠. 그렇잖아요. 기포가 올라오는 거는 80도라고. 근데 80도에서 이걸 하면은 성형이 안 되니까 90도가 넘어야 되니까 더 끓이시고 네. 그 다음에 계량컵에다가 옮겨 다시 하신 다음에 성형틀에다가 하시면 된다고. 이거 하나 분량이 이 성형틀 하나의 양이에요. 네, 저희가 계량했을 때 저희가 할 때 저걸로 기준으로 해갖고 했거든요. 한천가루는 우뭇가사리라고 왜 당면처럼 길쭉한 애가 있어요. 걔를 바닷가애가 아니라 그렇게 저기 공장에서 만들어갖고 나옵니다. 걔를 갖다가 물에 담가 놓으신 다음에 뿌리면 얘가 흐물흐물하면서 이렇게 퍼져요. 걔를 농축시켜갖고 가루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천연이에요. 설탕 넣으신 상태인 거예요. 증풀에 오래 하시는 게 나중에 예, 더 맛도 좋고 만들어서 냉장 후에 며칠 가급적이면 빨리 드셔야 돼요. 일주일 넘게 가더라고요. 넣으니까 예. 근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드시라래요. 네. 괜찮죠? 네, 이거는 저기 냉장고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글루틴이 이렇게 딱딱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앙금은 그게 굳지 말라고 색소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먹을 때 이렇게 그 팥 그 느낌이 있잖아요. 냉장고에 안 들어갔을 때는 그 맛이 나는데 냉장고에 들어갔다 오면 약간 더 딱딱해져요. 자 여기는 이제 불을 끄시고요. 앙금을 넣으셔도 돼요. 지금 이 정도면은 돼요. 아, 이 정도. 예, 예. 이 정도 기포에서 앙금을 넣으시면 돼요. 불을 끄셨어요? 네. 예. 그리고 앙금을 완전히 풀어주세요. 거기는 왜 이렇게 물이 수분이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레시피를? 물 대신에 메리골드를 넣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물도 넣었어요? 안 넣었죠? 근데 되게 수분이 많아 보여요? 아 넓어서 그런가요? 네.
얘는 물 대신에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번 하시고 저기 앞에 가셔갖고 계량을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두 번을 하셔도 돼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거의 조금만 입자가 조금 있을 때는 불을 켜시면서 안에서 끓을 동안 계속 저어주시면 맛이 풀어지니까. 아, 설탕 녹은 거는 이렇게 기포만 살짝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펄펄 끓어야지 되는 거죠. 네, 네. 기포가 한번 올라오면 물엿을 넣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끄시고. 네. 근데 기포가 한번 올라올 때 올라오려고 표시가 보이잖아요. 그때 물엿을 넣으세요. 그래갖고 두 번 정도 기포가 막 올라올 때 그때 불을 끄시고 한 네 번 정도 저으세요. 예. 네. 네. 우리가 이렇게 계량한 거는 원래 한 사람당 하나씩 틀이 있는 걸 가정하에 이렇게 계량을 해갖고 왔는데 그 성형 틀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금계금물을 하겠다라면 얘 하나를 더 계량해갖고 오세요. 그래서 얘 두 개에 얘 두 개를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설탕도 80이 들어가야 되고 한 청가루도 10g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와도 얘가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아, 저기서 나오면 이틀이 그러니까 없으면 그거는 물 대신에 넣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흰 앙금을 8개를 드렸잖아요. 그게 얘 두 개 한번 하고 비트 두 개 하고 녹차하고 그 다음에 흰 앙금으로 마이크를 하래요. 저도 목이 아파가지고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된대요. 녹차 한 번 더 계량해갖고 오시면 돼요. 예. 얘도 한 번에 두 개를 하실 거면 지금 가셔갖고 얘를 하나 더 그러니까 잘 계산을 해서 하시라고요. 예. 툴이 비웠을 때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 얘가 깊으니까 두 개로 해갖고 얘는 하나 갖고 돼요. 예. 계량 안 하실 거시나요? 아니에요. 배울 때는 계량을 하셔야죠. 집에 가서 하실 때 일일이 이 계량 저울이 없을 수 있으니까 눈대중으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는 어쨌든 배우시는 거니까 제대로 FM대로 하셔야죠. 그래서 아니요, 한 번 더 한 다음에 하세요.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예, 이제 끄시고 한 예, 1분 정도 더 저어주세요. 그 다음에 계량컵으로 가신 다음에 틀로 가시면 되고요. 이제 잘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냄비가 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금계금이나 비트는 두 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씩 계량해 드렸죠? 저 앞에 가셔갖고 하나를 더 계량하셔갖고 두 개를 한 번에 하셔도 돼요. 그럴 때는 설탕을 40이니까 80을 계량하시든가 아니면 해놓으셨으면 두 개를 부시면 돼요. 한 청가루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하나씩 분량으로 하지 마시고 두 개로 하셔도 돼요. 금계국하고 비트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이 성형틀 자체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쟁반에다가 올려놓으시고 성형틀을 해야지 이동할 때 다른 것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놓고 해놓으셔야죠. 근데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성형틀은 지금 하나인데 두 군데서 끓이잖아요. 얘가 만약에 다 차면 걔를 어디다가 하실 거예요. 제가 굳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갈 필요는 없어요. 성형틀을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굳는데 여기가 지금 온도가 더워요. 그러면 더뎌요. 에어컨 가까이 쪽에가 낫죠? 아무래도 시원한 데가. 그래서 근데 자연 건조를 해야지 물에다가 올려놓으면요 가에는 다 굳는데 중간에가 안 굳어서 나중에 성형틀에서 뺐을 때 얘가 주저앉아요. 이해되셨죠?
급하게 하실 거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중간에까지 다 굳진 않아요. 물 위에서 식힘을 하면 그러니까 자연 식힘이 가장 좋아요. 이따가 포장지를 드릴 거예요. 예, 여기다가 까딱 담으세요. 저기서 지금 또 올 거잖아요. 아니요 선생님 하는 데만 지금 저기는 무슨 뭐 하신 거예요? 녹차 하려고요? 이게 안 나오니까 이게 다 나와. 아 지금 다 하셨어요? 아니 안 했어요. 이건 안 했어요. 녹차 하려고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시작 안 하셨어요? 만약에 두 군데 사시게 되면은 얘를 반만 보세요. 그리고 녹차를 나머지 위를 하면은 두 가지 패턴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의 애가 다 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흰색을 바닥에 한 3분의 1이나 아니면 반 정도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적양금을 하셔가지고 하면은 두 가지 패턴의 모양이 나오죠. 투톤. 저기 보시면 투톤이 있어요.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음에 하실 때 백안금하고 적양금을 따로 하셔가지고 투톤으로 하셔도 이뻐요. 네. 녹차하고 하셔도 되고요. 세 가지 패턴으로 하겠다면 이거 세 개를 하셔가지고 녹차, 그러니까 백안금 녹차 적양금을 하시면 되는데 펜이 두 개잖아요. 그럼 옆에 테이블하고 막 교환을 하세요. 내가 이거를 이만큼 줄 테니까 너도 나 이만큼 달라 이렇게. 네. 그래갖고 옆 테이블하고 교류를 하세요. 근데 한 번씩 내가 손으로 해봐야지 집에 가서 하실 때도 익지 남이 하는 걸 이렇게 보고 가시면 집에 가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하게 된 게 한 번씩 다 해보시라고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다 해보세요. 손으로 한 거는 집에 가서도 기억이 나요. 네. 돼요. 예, 꼭, 금계구 그 꽃님이잖아요. 꽃술이니까. 네. 계량 컵으로, 여기 계량이 있잖아요. 여기서 아예 계량을 해갖고 가세요. 저기가 지금 225가 가 있잖아요. 그 한 번 더 할 거니까 225를 가져가신대요. 그러니까, 360이 왜 나오죠? 그 계량컵이 180이라는 거죠. 어쨌든 225를 계량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꽃물은 저희가 농도가 짙어서 5g을 더 넣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냥 저울에다가 재세요. 그게 나으실 거예요. 아니요, 틀려요. 투명 양갱은 레시피가 또 틀려요. 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거 그람수 자체가 다 틀려버려요. 지금은 한 젓가락이 부족할 거예요. 한 젓가락이 여기에 맞춰져서 계량이 돼서 왔기 때문에 레시피는 이따 봐서 알려드릴게요. 상황 봐서 시간이 많이 남으면 알려드리고요. 시간이 안 남으면 못 알려드릴게요. 저쪽에서 여기는 성형들이 많으니까 두 가지 색깔로 하셔도 돼요. 흰안금하고 적양금이죠. 하셔갖고 반은 저기 흰안금으로 밑에 먼저 패턴을 까시고 뒤에 적양금을 또 하시면 두 가지 패턴의 안금이 나오죠. 저 앞에 가시면은 두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 가지 패턴을 빼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데 분홍 안금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교환하세요. 나는 녹차를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분홍을 달라 그래갖고 하셔갖고 세 가지 패턴으로 하셔도 돼요. 저같이 볼이 좀 높은 애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군데서 하셔가지고 하나 붓고 조금 붙여야 되니까 한 냄비로 해도 돼요. 한 냄비로 하시고 빨리 시작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죠. 근데 너무 굳은 상태에서 부으면 나중에 분리 작업이 일어나요. 예, 따로 놀아요. 그렇죠. 겉표면이 살짝 할 때 뜨거운 게 들어가면 합착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한 위에가 한 이 정도라도 굳으면 따로 놀아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아까 꽃이나 뭐 넣을 때 왜 한 번 넣고 꽃 넣고 한 번 붓고 또 조금 식혔다가 또 한 번 불하는 게 그거 그 원리예요. 세 가지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도 되죠. 네. 근데 꽃을 하려면 투명이 좋아요. 근데 꽃이 아니라 저기 흰 황금을 갖다가 틀에다 찍을 것 같고 모양을 할 때는 적황금이나 분홍 황금이나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흰 황금 할 때는 이 적양금 얘를 갖다가 문양을 낼 수 있죠. 이해되세요? 하얀색 안에 까만색이 박히는 거예요. 안금 안에. 그렇죠. 저게 문양들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걔를 찍어가지고 찍어놓은 걸 갖다가 백안금 안에다가 적양금을 넣으면 하얀색 안에 검정색이 박히는 거고 검정색 안에 하얀색이 박히는 거고 또 하나 저기 견과류 좋아하시면 견과류를 물엿 넣으시고 나서 견과류 넣으시고 같이 섞은 다음에 틀에 부으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데크레이션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제 그걸 꽃으로 해도 되고 견과류를 해도 되고 밤 찐밤 갖고 하셔도 돼요. 견과류가 싫으면 찐밤을 살짝 냉동실에다가 굳혔다가 하시면 잘 돼요. 네, 그렇죠. 얘 같은 경우 모양을 내서 하셔도 돼요. 그러고 여기 저기 핑크 하셨나요? 핑크 안 하셨죠? 그러면 핑크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두 개를 하세요. 얘 하나를 계량을 더해 갖고 오셔가지고 아예 한 번에 두 개를 하시라고. 계량해 갖고 오셔가지고 냄비 하나에 두 번을 나눠서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하시는데 설탕 계량해 놓으셨잖아요. 안 하셨나요? 설탕 계량해 놓으셨죠? 그럼 설탕도 두 컵이 들어가고 한천도 두 컵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만약에 성형들이 없으면 이 종이컵에다가 저쪽 팀처럼 저렇게 하셔도 돼요. 아, 예. 여기다 부어서 잘라도 되죠? 그럼요. 그러셔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얘가 너무 밋밋하잖아요. 어차피 가열할 거니까 따뜻한 물도 괜찮아요. 설탕 녹이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한 젓가락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얘는 지금 투명 양갱이잖아요. 한 앙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비율 자체가 틀려서 버려요. 잘 되고 계신가요? 저쪽에 보니까 이 틀에다가 아예 저기 성형을 하세요. 저기 끝쪽 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만드는 속도와 틀이 부족할 때는 그렇죠. 그거보다는 걔가 낫겠죠. 예. 근데 왜 이렇게 굳으셨어요? 아, 차가워서.
저기 앞에 저희 쓰던 거 있거든요. 걔 갖다가 쓰세요. 아니 아니 저희 쓰던 계량컵 있잖아요. 걔를 세척해 갖고 쓰세요. 근데 쓰레기 원래 다 좋은데. 여기다가 지금 다 끝나셨죠? 얘를 얼른 거부세요. 투톱으로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분홍을 갖다가 녹차 위에다가 올리시면 색깔이 투톤으로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보세요. 예. 네? 아직 안 끓었어요? 끓은 줄 알아서 불을 끄시는 줄 알고. 그리고 이거 비트도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시잖아요. 두 가지를 하나를 더 계량해 오셔갖고 한 번에 두 개를 하세요. 네. 그럼요. 한 분씩 다 해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계량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헷갈릴까봐 그래요. 설탕 같은 걸 미리 다 계량을 해놓기 때문에 얘는 두 개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설탕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면 이게 농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씩 계량한 대로 하라고 그러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얘를 두 개를 하게 되면 설탕은 그렇죠. 80이 되고 10이 되고 여기는 성형들이 부족해서 이거 먼저 하신가요? 얘는 가급적이면 많이 사용을 하지 마시고 성형들이 없을 때 얘한테 쓰세요.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에가 코팅이 되어 있어도 또 실리콘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셨는데 남아가지고 볼 데가 없을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여기에만 의존하시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뜯을 때는 괜찮아요. 종이에서 잘 하는데 코팅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종이니까 혹시 몰라서 저희도 안 해본 거라서 많이 끓으실 것 같은데 얘는 너무 많이 굳었다. 이 투톤으로 하시려면 얘를 반만 부시고요. 냄비 지금 두 개가 가득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는 무슨 남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색깔을 뭐로 내시는 거예요? 금계궁요? 저구를 하셨으면은 얘를 먼저 반 정도 하신 부으신 다음에 저광금을 갖다가 나머지 반을 하시면 투톤이 되죠. 그러면 되는데 노란색하고 핑크는 약간 색깔이 매치가 좀 그러네요. 네. 뭔 얘기인지 아셨죠? 지금 여기 보면 반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반을 넣으시고 다른 색깔로 넣으시는데 나중에 넣으시는 색깔이 더 짙은 색이어야죠. 먼저 들어간 색이 옅은 색이고 나중에 짙은 색. 그러면 뒤집었으니까 얘가 바닥으로 가는 거고 짙은 색이. 아까 녹차하고 흰황금하고 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이쁘게 색깔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뭐든지 자연적인 게 좋고요. 냉동실에 들어가면 겉에 표면은 빨리 굳는데 중간이 안 굳어갖고 겉에만 굳었다고 해서 얘를 뒤집으면 얘가 주저앉아요. 네, 중심점이 안 굳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연적으로 굳히는 게 좋아요. 잘 되고 계시죠? 아니요, 녹차하고 파당금하고 해도 괜찮아요. 예. 파당금을 그 대신 먼저 깔아야죠. 아니, 아니, 녹차를 먼저 깔고 투톤으로 하시는 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녹차 양갱을 만들 때 지금 이거를 베이스를 두 개를 한꺼번에 해도 되냐고 여쭤보신 거예요? 이걸로 색깔이 안 나죠. 녹차를 얘한테 담으면 색깔 안 나요. 그렇죠. 제가 더 얘를 잡으니까. 녹차 향은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꽃차 하시는 분들은 맛보다 눈이 먼저 가잖아요. 눈 간 다음에 향이 가고 그 다음에 입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서 이게 색이 팥도 아니고 거무죽죽하게 나오면 안 예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흰색이다 하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 불을 끄셔야지 안 굽으실 때. 어떻게 제가 딱 있을 때 지적하게. 아니에요. 저희도 처음 할 때는 실수 많이 해요. 어떤 거예요? 아, 성형들이 없을 때. 근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종이는 습을 잡잖아요. 그러면 안금에서 실리콘은 우리가 저기 비율을 맞추는 거는 먹어봤을 때 여기다 했을 때 이 맛이 나왔을 때가 그 항공 비율을 찾는 건데 쟁반도 안 되겠네. 쟁반은 괜찮아요. 쟁반 쫙 깔은 다음에 문양틀을 찍으시면 되죠. 그죠? 쟁반에다가 이 사각쟁반 같은 경우는 한 다음에 문양틀로 찍으시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저기 앞에 문양틀 있다고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붓고 남는 거는 요거 같은 경우 괜찮잖아요. 그럼 3분의 1 정도만 부으셔서 성형을 하셔도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양갱 위에다가 올려셔도 돼요. 데코레이션으로. 만약에 손님 상에다 할 때는 얘가 이렇게 따로 놀잖아요. 미끈덩 미끈덩 하면서 그때는 살짝 물엿을 이렇게 붓으로 칠한 다음에 올리시면 덜 미끈덩. 얘가 이제 접착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먹는 게 아니라. 네? 아니에요. 쟤는 이거 할 때 아예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 붓고 안에 그 데코한 다음에 또 10% 붓고 하면 중간으로 가고 그걸 안 하고 밑에다가 꽃을 넣는데 이거를 그냥 버버리면 맨 뒤로 온다고. 근데 쟤는 식감이 젤리 맛이 나요. 젤리 식감이에요. 양갱 식감은 아니에요. 궁금하신 거 없죠? 다 끝나셨어요? 네? 꽃물은 그렇죠. 우리 저기 시음하듯이 했는데 농도가 더 짙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음. 아, 저기 꽃 우림을 빼실 때는 저희가 테이블 세팅할 때 꽃 우림색을 빼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종이컵에 꽃차 재료가 3분의 1 이상이 들어요. 네. 비트 같은 경우도 3분의 1 정도를 넣고 물을 부어야지 저렇게 짙은 색이 나와요. 그냥 우리가 시음하듯이 다관에다가 이 정도 넣고 계속 이렇게 물 부어가면서 마시면 저거보다 좀 색깔이 연하죠, 그게. 그러니까 월병을 다음에 하시잖아요. 월병에도 물 대신에 아마 꽃 우림색이 들어가서 색을 뺄 거예요. 그때도 우림은 지금 짙어야 돼요, 농도가. 그래서 농도가 짙어서 물은 220인데 225를 넣었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지금 안 끝난 거예요? 아니면 다 끝난 거예요? 아, 아직 불을 안 켜신 거죠? 이제 켜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남은 거는 불 켜셔갖고 물엿 넣기 전에 끓잖아요. 그 안에 다 풀어져요. 근데 성형틀이 없나요? 틀이 없으면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종이잖아요. 종인데 안에 코팅이 되어 있어도 종이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어느 정도 빼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안 해봐서 근데 해도 되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성형틀을 봐가면서 얘를 불을 켜야 된다고. 같이 막 계속 빨리 하면 나중에 부을 데가 없잖아요. 아니면 여기 쟁반 있죠? 저기다가 부으셔도 돼요. 쟁반에다가 부으시고 저기 제가 성형 저기 찍는 거 있다 그러죠? 얘에다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얘에다 한 다음에 나중에 엎어가지고 칼로 이렇게 쓰르면
아까 저 그림에 이렇게 저희가 칼로 쓰는 거 있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케이크처럼 붙지 않고 빼면 이렇게 중간이 무너져요. 네. 네, 들고 든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중간에서 저기 예, 걔는 문양을 내가지고 위에다 데코하는 용이고요. 아니면은 그래도 돼요. 얘는 쟁반에다 해서 그냥 찍어서 이런 문양처럼 드시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 저기 양갱 안에 부재료로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파당금이든 희남금이든 이거를 찍는 용도예요. 얘는. 그렇죠. 얘는 작잖아요. 얘를 갖다가 어떻게 먹을 거예요? 저기 틀이 잘 안 굳잖아요. 그러면 에어컨 앞쪽으로 이동을 하세요. 여기가 지금 온도 때문에 얘가 잘 안 굳거든요. 저기 창가나 좀 선선한 데로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쟁반에 담으신 거니까 뭐를 필요로 하시는 거죠? 아, 이거요? 네. 툴을 누가 가져가셨나 봐요. 근데 이거 안 굳은 상태에서 빼셔가지고 지금 얘가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네, 미리 빼면 안 되는데 빼버리셨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부어도 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손을 많이 대지 마셔야지 아직까지 완전히 굳은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지면 주저앉을 수도 있으니까 그에 안 놔도 되실 것 같은데 건드리지 않으셔. 얘를 쭉 놓으시고 그러면 하시든가 아니면 쟁반에다 그냥 부으셔서 문양을 찍으세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쟁반보다 저 하얀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얘를 다 써버리면, 아, 그러니까 다 쓰시면 저기 지금 문양 나오는 거가 담아가셔야 되는데 선물하셔야 될 거 아니야. 다 못 드시잖아요. 이 단거를. 아랫집에 선물하시려면 그래도 포장지가 있어야지 되실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종이는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얘는 어쨌든 이거 포장지용으로 쓰려고 바꾼 거니까. 정 없으면 하시는데, 여기 틀 있네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문양틀로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 가시면 문양이 있잖아요. 틀.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하신 다음에 근데 굳을 때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거 붙일 때 막 쟁반으로 막 붙여주도 하고 그랬어요. 네. 어쨌든 이 주변의 공기를 선선하게 해야지 빨리 굳으니까 다 한 번씩 해보셨죠? 다 한 번씩 접으시고 네. 그게 낫죠? 한 번씩 해보는 게 그렇죠? 그러려면 얘 표면이 어느 정도 굳어야 되니까 빨리 얘를 식혀야죠. 근데 빨리 안 식혀도 안 돼요. 공기가 지금 너무 더워서. 원래 월병이나 양갱은 겨울에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선선할 때. 여기 기포가 올라온 다음에 물엿을 넣어야지. 지금 물엿을 넣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너무 온도 높은 거 아닌가요? 중풀에서. 근데 너무 많이 굳혀도 안 돼요. 분리돼요. 네. 상황 봐주셔가지고 여기가 아직 시간이 좀 아직 깊어. 이제 불을 켰거든요. 그러니까 안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더워서 모르겠다. 한천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인터넷상에 다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한천은 미량 한천이 좋아요. 네. 한천가루는 미량 한천이 낫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앙금은 대두께 괜찮아요. 대두. 큰 대자에 머리 두자. 대두. 이해되셨죠?
저희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다른 데 다른 것보다 좀 더 이렇게 대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다른 데는 앙금이 되게 질척해요. 그러니까 수분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깔아도 돼요. 네. 여기 투톤으로 한다니까 지금 하셔도 돼요. 걔를 지금 올려보세요. 이제 더 이상 시키면 안 돼요. 그럼 분리 작업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이 딱 좋아요. 네. 저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만 시키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몇 개 남았어요? 지금 이제 세 개 남은 거예요? 네. 여기 왜 이렇게 천천히 하죠? 여기는 앙금 몇 개 남았어요? 다섯 개 남았죠? 이쪽에 빨리. 네. 그게 뭐죠? 녹차죠? 녹차를 5g을 했는데 원래 한 티스푼이에요. 그렇죠. 커피스푼. 다 그래요. 예. 네. 네, 네. 25g. 아니요. 220 별도로 드렸잖아요. 얘는 이거에 녹여나는 물량.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천하고 물하고 먼저 한 다음에 제가 녹차를 물에 담은 거를 그 다음에 넣고 불 켜고 젓다가 설탕 넣고 끓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순서가.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면 물엿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거 제가 두 스푼 넣으라는 거는 집에 계량컵이 없을 때, 계량저울이 없을 때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는 15g을 재서하셔야지 배울 때부터 이렇게 대충하면 맛의 그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여기서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셔갖고 이 맛과 내가 집에서 아 좀 다니까 뭐 물엿을 들렸거나 설탕을 들렸거나 그거는 내 레시피가 또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근데 여기서 대충 두 스푼 하면 아 거기서 그 맛이었는데 왜 나는 이렇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때는 가급적이면 정확한 레시피로 하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세요. 지금은 몰라도. 이제 여기다가 다 굳히실 거예요. 그럼 제눈 포장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리 해놓으신 제눈 포장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도 포장지를 다 쓰면 저기 이미 굳혀지는 아이들을 포장을 해 가셔야 되는데 가져가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빼놓으시고 포장지를 쓰시더라도 쓰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가 아무리 코팅이 되어 있어도 종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몰딩을 먼저 쓰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거는 벌써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리콘을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분리가 돼요. 그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근데 노란색은 나중에 부은 거니까 노란색은 안 되고요. 그래서 칸이 비더라도 그거에서 끝내야 돼요. 낮은 거라면 걔 굳을 때까지 얘까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더 걸쭉할 거예요. 나중에 이게 완성됐을 때 다른 거는 좀 촉촉하면 얘는 조금 저기 앞에 보시면 조금 이렇게 더 굳어지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네, 걔는 차 우림색에 5g을 더 안 넣어서 그래요. 다시 해야 돼. 아니 조금 더 걸쭉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기 아직까지 6개 남았어요. 두 개가 가동되는데 좀 늦으신데. 아 물두가 없어서요. 여기 쟁반 가지고 오신 분 없어요? 여기 지금 세 통을 만드시려고 되시는 거죠? 세 통 만드시려고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걔보다 더 짙은 색깔들이 가야 돼요? 녹차 다 하셨어요? 녹차 다 하셨어요?
두 개 다 하셨어요? 녹차? 그럼 녹차 하나 더 있잖아요. 녹차가 두 개가 계량이 됐을 텐데.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남았어요?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이 정도 해도 된다고. 지금 설탕 완전 안 넣었죠? 그러면 얘를 25g을 물을 더 계량하세요. 그래갖고 지금 빨리 하세요. 아직 불 안 켰죠? 그러면 얘 다음에 녹차 다음에 저기가 적이 들어가야 된다. 하얀색이라서 세토는 못하겠다. 살짝 굳어야 돼요. 표면이 살짝 굳어야 돼요. 예? 그렇죠. 예. 표면이 살짝 굳어야 되는데 너무 굳으면 분리 작업이 일어나니까. 근데 문제는 얘를 지금 넣을 거죠? 그럼 여기다 부세요, 지금. 예. 그렇죠. 쟤는 뜨거울 때 부어야죠. 하나는 살짝 건조가, 저기 이렇게 말랑할 때고, 하나는 굳을 때였죠. 왜냐면 얘도 말랑하고 얘도 뜨거울 때면 두 개가 합쳐버려져요. 예. 어디 볼게요? 아니요, 부어도 돼요. 예. 표면만 살짝만 말라도 돼요. 조금 더 부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몰딩이 없어서 그러신 거죠? 틀이 되어 있어도 어쨌든 종이는 종이고 실리콘하고도 틀려요. 그래서 얘가 숲을 어느 정도 빼갈지를 몰라서 정확하게 저희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이대로 가져가야지 뭐. 그렇죠. 얘는 그대로 가져와야죠. 네. 녹차할 때는 밑에 바닥이 흰 안금으로 하셔도 돼요. 얘도 괜찮아요. 적양금만 아니면 돼요. 그죠? 바닥에 가는 거가 더 옅은 색이고 뒤에 가는 게 짙은 색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뒤집었을 때 아무래도 위에가 좀 밝은 색이 더 낫죠? 토톤으로 보기도? 아, 물계량을 저렇게 하시는 거야? 힘드시죠? 근데 여기가 지금 너무 더워갖고 잘 안 붙잖아요. 네. 여기 옆에 공부방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되게 선선하더라고요. 살짝 그쪽에 갖다 놓으세요. 하나 만드시면. 녹차가 두 개씩 다 계량돼서 왔을 것 같은데요? 네. 녹차가 5g이 아니라 티스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커피 스푼으로 하는데 5g보다 한 3-4g인 것 같은데 5g으로 아까 계량을. 그러면 나중에 너무 걸쭉할 수 있으니까 8g만 넣으세요. 두 개를 합치는 거죠? 계량할 때 혹시 몰라서 100g을 더. 아니요, 틀려요. 거기는 설탕이 거의 3배가 더 들어가요. 네. 이거는 저희가 수제고, 아, 이 정도 입맛이면 어른들은 좀 괜찮겠다 싶어서 그 함량을 맞춘 건데, 그거는 갈키는 강사님들마다 그람스가 다 틀려요. 그래서 아까 책에 레시피상의 그람스하고 제가 하는 그람스하고 틀렸죠? 그거는 강사들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내 입에는 이게 적당한, 그러니까 적정선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한 건데, 예, 드셔보셔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설탕에서. 설탕이랑 앙금 무게에서도 타요. 앙금에도 얘 자체가 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양이 더 들어가도. 자, 선생님들, 저희가 이제 박스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박스 안에 16개가 들어가요. 16개. 사실은 그전처럼 해갖고 이런 상자에서 한 10개만 주려고 그랬는데 양을 많이 해서 저희가 지금 해갖고 온 상자가 이걸 하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16개 집어넣을 수 있게 상자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16개 담고 많이 남아요. 그러면 조금 먹고 앞으로 좀 주세요. 다 드시지 마시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16개가 아니라 1인당 한 20개가 가까이 이게 되게끔 양을 한 거예요. 다 하고 시키는 중이죠? 그러면 돼요. 문양을 자꾸 풀을 내시려고요? 네, 여기다 그냥 뜨거운 데 보내주세요. 네. 아까 저기 들 보신 것 같은데? 틀에 지금 하얀 거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다 더 투톤으로 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톤으로 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야? 이게 조금 굳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칼집을 좀 내우시고 한번 부어보세요. 이 안으로 저 뜨거운 게 스며들어가게. 얘가 지금 일반보다 조금 더 굳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넣으시면 분리 작업이 일어나니까 칼집을 살짝 넣으시면은 이 뜨거운 게 그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나마 분리 작업이 덜 되니까 한번 이렇게 칼집을 넣으신 다음에 부어보세요. 얘 위에다가도 더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젤을 기다리다가는 얘가 너무 굳어질 것 같은데. 맛보실 거를 미리 꺼내 놓으셨다가 이따 가시기 전에 잘라가지고 너무 많이 드시면 다니까 그냥 맛보기는 조금 조금만 하세요. 저기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설탕 함량을 확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달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앙금은, 양갱은 앙금의 단맛과 설탕의 단맛이 들어가서 엄청 달잖아요. 근데 수제 양갱은 거의 달진 않아요. 당분이 아주 없을 순 없지만. 저기 선생님들 몰딩에서 틀에서 얘를 빼낼 때는 열십자로 이 실리콘을 잡아 당겨주세요. 그러면 분리가 될 거예요. 그거는 굳었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포장 케이스로 들어가시면 돼요. 핑크 다 됐죠? 네. 얘는 그냥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얘 투톤으로 하실 거 아니었어요? 이미 굳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걔는? 네, 그냥 붙여야 될 거예요. 여기 것도 다 굳었어요. 어느 조건지. 저기 여기 칠판에 투명 양갱 레시피를 재료 함량 물엿 30 적어 드렸거든요. 함량이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투명 양갱은 앙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레시피 자체가 틀려요.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대신 앙금이 안 들어가니까 설탕에서 물엿을 들어 끓인 다음에 물엿 넣고 한 번 더 끓이고 멈춰야 되겠죠? 순서는. 앙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농도가 틀려요. 그래서 예. 근데 거의 보면 물엿도 15g인데 30이고 한전도 5g인데 11이잖아요. 설탕은 들어가죠. 그러니까 설탕이 설탕이 40에서 300이니까 그렇죠? 80인데 저기 투명 양갱은 나중에 시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식했을 때 양갱의 맛보다 젤리의 맛에 가까워요. 예, 앙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식감 자체가 젤리에 가깝거든요. 젤리처럼 탱글탱글하진 않지만 젤리에 가까운 맛이 날 거예요. 네, 잘 떨어져요. 종이니까 외려 잘 떨어지죠. 그래도 문양을 내려면 몰딩이 낫죠. 네. 그러니까 뒤에 그거는 그대로 가져가셔서 저기 접시에다가 넣을 때 떨어뜨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이대로 가져가셔야지 종이가 벌어져요. 나중에 저기 접시 이쁘게 갖고 세팅할 때 제대로 이렇게 뒤집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양이 이쁘게 나오셨어요? 생각했던 대로 나왔나요? 비트 저기 핑크가 되게 이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몰딩을 선생님들 몰딩을 가급적이면 저 핑크에 맞춰주세요. 핑크가 색깔이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물빙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잘 나오셨나요? 너무 일찍 뺀 것 같은데요? 주저앉았는데? 아니, 그건 아는데요. 이거 누르려니까 늘 때가 그래도 이 형이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 좀 천천히 가신다 생각하고. 그래도 무너지네요. 안 예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네. 네. 다 지금 아내가 주저앉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겉에는 말라도 아내가 안 마르면 얘가 꺼진다고. 이 접시에 들은 거 빨리 말리시려면 부채질을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 베이스고 드셔보신 다음에 내가 이게 너무 달다 싶으면 이렇게 가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기서. 근데 설탕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많이 줄이면 얘가 이렇게 잡아주는 거 있죠? 분리되는 아이들을 잡아주는 거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 줄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줄여도 4g에서 5g 내에서 줄이셔야지. 네? 아니 지금 설탕 넣으시면서 하시면 돼요. 네. 그냥 저기 한 젓가락 좀 이렇게 안 보여 이 정도일 때 설탕 넣으시면서 불키시면 돼요. 지금 아니죠? 중불에다 하시라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 불을 안 끄고 앙금을 저었다 그랬던 줄 아니에요? 근데 실패를 해봐야지 집에 가서 안 하죠, 그죠? 그렇죠. 아, 저기 물에다가 식히면 테두리는 빨리 굳지만 중간에가 잘 안 굳어요. 그래서 겉에가 굳었다고 해서 이렇게 뒤집었을 때 주저앉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가급적이면 저는 자연 건조를 권합니다. 저렇게 물에서 빨리 건조한다고 저렇게 해봤자 별로 도움은 되는 거랑 같진 않아요.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도 않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 앙금틀에다가 안에 데코로 넣으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이 흰 앙금 같은 경우는 저 틀이 크잖아요. 몰딩이 크니까 그 안에다가 모양으로 집어넣으셔도 된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녹차 앙금에다가 얘를 넣으면 색깔이 괜찮겠죠? 이거 콧분양 같은 경우는 저기 사각 위에다가 올리면 또 색깔이 되는 거죠. 테이블 세팅할 때. 그렇죠. 얘가 저 본 모양보다 작잖아요. 사이즈가. 그럴 때는 한번 올려보세요. 빼가지고. 굳으셨으면. 굳은 다음에. 네, 굳은 다음에. 얘 다 굳었나요? 이미 뺀 거는 안 돼요. 저 상태에서 끝나요. 저기 문양 찍는 거가 옆 테이블에 있어요. 그러니까 굳으시면 저거 갖다가 틀에서 찍으셔도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테이블 세팅할 때요. 얘를 절단해가지고 테이블 세팅하는 게 예뻐요. 아니에요. 그 모양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죠. 뒤집어야죠. 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테이블에 놓는 것보다 얘는 반을 절단하시면 그 단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쁜 거예요. 빨간색 버도 되고 이 안검 저기 한 번 봐도 되고요. 그 대신 얘는 그냥 상태보다는 절단을 꼭 하셔야지 더 이뻐요. 예. 저기 그 밤이 있잖아요. 밤을 좀 되직하게 쪄가지고 예, 걔를 칼로 이렇게 사각설기죠. 사각설기 해갖고 저기 이 적양금 사이에다가 박으세요. 그러니까 물엿 넣고 나서 걔를 집어넣고 식힘할 때 같이 혼합을 하세요. 그래서 부어도 생밤은 안 되죠. 찐밤.
쳐가지고 사각 설계해가지고 집어넣으면 그 단면도 이뻐요. 그래서 절단해서 테이블 세팅했을 때. 그리고 견과류 좋아하시면 견과류도 그렇게 섞으셔도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섞으시면 돼요. 쟤는 이미 많이 굳어가네요. 마지막에 그렇게 되면 밑에가 평평하지 않을 경우에 공기 구멍이 생길 확률도 있어요. 이 작은 애하고 얘하고 분리 작업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너무 굳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거 완전 굳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굳은 게 들어갈 때는 먼저 밑면을 살짝 깔아준 다음에 얘를 넣고 계속 부어주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제가 뜨거운 거 볼 때 아무 말씀 안 드린 거는 뜨거운 거는 이 사이에 표면에 다 스며들게 돼 있어요. 분리 작업이 안 일어나게. 근데 지금처럼 굳은 거는 분리 작업이 분명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종이가 몇 겹인데요? 예? 한 겹이 아니라? 디자인을 이쁘게 잘 빼보세요. 완전히 식을 때까지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얘를 갖다가 이 안에다가 빨리 늦었으면 여기 안에다 하나 박아보세요. 지금 얘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보다는 더 이쁠 것 같은데. 아직 완전히 붙지 않았으니까 이 투명한 게 이리로 들어가면 이쁠 거,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안 보일 것 같아요. 배경이 투명이 아니에요. 저기 희낭금이나 이런 거로 이 틀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몰딩 아까 큰 거 있었죠? 이 안에다가 놓고 하면 이 상태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얘를 반을 절단을 해서 테이블 세팅을 하시면 모양이 되게 이쁘게 나와요. 절단 면이 보이면.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큰 몰딩이 있으면 얘를 갖다가 놓고 뜨거운 거를 부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상태에서는 안 예뻐요. 근데 얘를 반을 절단을 해갖고 테이블에다가 비슷하게 세팅을 했을 때는 모양이, 이 모양이 단면으로 이쁘게 빠져요. 그러니까 응용은 하긴 하는 것 같고 저쪽 팀이 지금 여기서 모양을 낸 걸 갖고 이런 틀에다가 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얘는 먹어보셨어요? 시식해 보셨어요? 아무 말 안 날 것 같은데. 단계 앙금에서 단맛도 없죠. 설탕도 양수, 그람수를 확 줄이는 거죠. 네. 이게, 네, 이쁜데. 그렇죠. 맛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게 앙금 자체에 당분이 있잖아요. 아, 투톤으로 빼셨네. 이럴 때는요, 이 판 안에다가 살짝 이 본연의 색을 갖다가 먼저 까세요. 그리고 얘 굳은 애를 갖다 넣어야지 공기구멍이 없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기구멍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이 상태로 넣어도 예쁠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녹차 만들었잖아요. 온차 만들. 공기 구멍이 들어간 자리는,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먼저 살짝 부세요. 아주 얄팍하게. 네, 공기 구멍이 안 들어가게끔 한 뭐 10분의 1? 그 정도로 이렇게 살짝 부으신 다음에 얘 굳은 애를 넣고 그 다음에 위에서 버주면 이런 공기층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사진 찍어봐. 이 짙은 색에는 이 흰색도 이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바탕이 짙은 색일 때는 흰색이 잘 보이고. 아까 여기 이거 좀 넣었으면 드론이 역전처럼 깨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후면이 굳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차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가져가신 거예요? 각자. 아니 몰딩으로 했으면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지금 몰딩으로 안 하고 막 다른 방법을 하시니까 많이 나온 거잖아. 가져가실 가방은 가지고 오신 거예요? 담아갈 통을? 통이 있으시면 괜찮은데 통이 없으시면 이걸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이건 몰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틀리지. 자기도 저런 몰딩. 요 몰딩이 이뻐요. 내 거 파란 거 같은 거. 내 거. 흰색은 이렇게 놓는 것보다 그냥 따로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위에다 올려놔 보세요. 지금 사진 찍을 용도라면 밀도 보셨어요? 그 밀도보다 높으면 물에서 10분 정도 불려야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정가루를 시켰는데 거기서 배달되어 왔을 때 제가 만져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인터넷으로 구입할 때는 육안으로도 모르고 그럴 때는 붉은기가 왔을 때는 신문을 적용하시고 오늘처럼 가는 게 오면 바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10분 정도 담가 놓으면 얘가 입자가 굵은 애들도 풀어져요. 한천이 왜 물에 이렇게 스며시 풀어지는 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10분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전에 식초 하듯이 예? 조별로 우리 사진 찍을 거예요. 자, 예쁘게 그거 해놓으시면 제가 리본까지 드릴 거예요. 다 하고 앉으시면 자 포장 다 하신 조 있어요? 포장 다 하신 조 있나요? 아 예. 자 담아보셔요. 담아보신 다음에 리본으로 이 위에 저 손잡이를 이렇게 리본으로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상자가 살아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일부러 챙겨온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를 하나 묶어주는 거예요. 원하는 색깔로. 하시고 또 다른 조로 주세요. 저희 사진 찍을 거예요. 조별로 이거 다 나중 그쵸? 우리 지난번에 식초 했을 때도 사진 왜 찍어놓은 줄 알아요? 증거 자료예요. 증거 자료. 16개씩 한번 담아 보시고, 네. 선생님들 먹을 거 조금 남기고 나머지는 조금 앞으로 주시면 우리 보조 강사분들도 빈손으로 안 가고 좋잖아. 이게 저기 바깥에서 파는 것보다 덜 달아서 예. 색소 안 들어가고 우리는 예. 그런 게 좋죠. 아이들 데리고 만들어도 되게 좋아요. 아이들 예. 아이들하고 수업해도 좋고요. 집에서 아이들하고 해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작성 큰데? 아니요, 얘는 이렇게 모으링에 따가지고요. 이렇게 피기도 하고, 아니면 펴서 하기도 해요. 이렇게 펴서, 이렇게. 근데, 예, 이게 모으링이나 쉽지 않아요. 작다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으링을 해도, 꽃을 만들어도 향이 좋아요. 진짜 처음인 거 뭐가 있어요? 달맞이야말로 하고 나서 따라서 뒤돌아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 붙여서 힘이 얇아가지고 계속 그런 거를 수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달맞이에요. 분홍 달맞이. 이렇게 색깔이 이중으로 돼서 예뻐요. 요새가 요새 나오는 것들을 제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손이롱은 아니거든요. 손이롱도 지금 나와요. 손이롱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천이롱 홍화 요새 나오는 게 자기야 자기야 아쉽다. 내가 이 파란이 장미 이 분홍이 옆천처럼 이렇게 쭉 옆천처럼 옆천처럼 끼는 거예요.